네, 이번에는 예. 성은 오 씨고요. 오 씨. 1970년 예. 3월 25일. 경술 3월. 여자고 배우입니다. 아, 배우. 이 사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.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이분은 네. 딱 사주를 적는데 하늘의 별. 하늘의 별. 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스타성이 좀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 근데 스타가 있지만 하늘의 별이지만 별은 계속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유난히 조금 우여곡절이 많으시다. 그리고 이분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? 활동 안 한다고요? 네. 지금은 특히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빼어나게 하신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. 지금 이분 자체가 지금은 내가 이제 잠재, 쉬어가는 기간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. 근데 이분은 좀 안 좋은 구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확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은둔 생활을 많이 하신다.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간 같아요. 지금도 잘 활동을 많이 못한다? 네. 향후 뭐 미래라든지 이런 거 없네? 혹시? 어떻게 될 건지. 근데 미래는 이분도 미래는 미래를 보면 근데 이분은 종교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. 기독교. 그건 모르겠어요. 저도. 왜냐면 딱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딱 보여. 근데 기독교 같아요. 기독교 같고 지금 이분이 지금은 좀 나이가 지금 이제 좀 더 먹으면 다시 복귀는 할 것 같아요. 복귀는 가능하다? 네, 복귀는 하신다. 복귀는 하는데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. 이거를 다 자기 스스로가 씻어야 된다? 정리가 돼야 된다. 정리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배신이 많아. 근데 이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일반 연예인이 아니라 좀 이런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연예인. 그리고 조만간 향후 1, 2년 안에는 복귀를 하셔서 브라운관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이분 누군지 모르죠? 누군데요?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알았어요.